지금 한창 진행 중인 미국의 중간선거, 하원 전체와 상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큰 선거입니다. 과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선거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동부에서 아침부터 시작된 투표는 중부, 서부로 차례로 시작해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시간 정도 뒤면은 투표를 마감하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또 차례로 개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정오쯤 되면 누가 상하원의 다수당이 될지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큰 격차로 승패가 나면 금세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박빙이면 우편 투표 결과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편 투표를 놓고 양측 후보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였는데요. 우편으로 이미 표를 상당수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봉투 겉면에 실수로 날짜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게 꽤 있었다고 합니다. 우편 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많이 하다 보니 공화당 후보 측에서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은 아니다, 유효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서는 겁니다. 워낙 격전지다 보니 이걸로도 당락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결국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 발표도 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과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주겠군요. 그런가 하면 선거 마지막 날까지 전형직 대통령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예, 이미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일정을 모두 비우고 백악관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어제 메릴랜드 유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어떻게 선거 결과를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답 들어보시죠. I'm optimistic, and I'm always optimistic.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현장 투표를 하며 역시 승리를 낙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Right. 네, 마지막으로 미국 지역이 참 많은데 특히 어디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예,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하원은 거의 공화당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하게 점쳐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50대 50으로 양분을 하고 있는 상원인데요.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네바다와 조지와 애리조나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은퇴를 하면서 공석이 된 펜실베니아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누가 이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사전 투표자 수가 역대 중간 선거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표가 많아서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